자, 교육 영상을 좀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의자 맞추셨어요? 클러치 한 팔고 보고 항상 의자 맞출 때 클러치 유격을 보고 맞추시면 돼요. 너무 가깝지 않아요? 말이 잘한다. 너무 등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불편해 보여요. 핸들이 이렇게 90도가 손을 잡았을 때 이게 90도가 되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120도가 돼야 돼요. 맞았지? 조금만 더 눕혀봐야 괜찮으니까. 뭐 위험할 거 없으니까. 됐어요. 이 정도. 클러치 꽉 밟아보세요. 괜찮으세요? 방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갖다 줄게. 잠깐 앉아있어요. 방송 되는 게 타네요. 트럭들은 그 남자들 체형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좀 나을 거예요. 의자 아까 뒤로 밀고 오히려. 네. 그래서 방석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되시고 시험 볼 때도 방석이 있으니까. 네. 쿠션 있으니까 쿠션 대고 하세요. 네. 자, 시험을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의자 맞추고 방금처럼. 그 다음에 양쪽에 사이드미러를 점검하세요. 사이드미러 잘 보이죠? 안 보이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그럼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뭐 됐다 그러면 시작을 누릅니다. 그럼 멘트가 들리면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네, 시동 걸어주시고. 살짝 눌러봐요. 그렇죠. 빼셔도 돼요.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왜냐면 출발 준비할 거잖아요.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이걸 내려놓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이 떨어져요. 예, 감점 정지중 미제동이라고 뜨니까 브레이크 밟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뭐 해야 되죠? 좌측 깜빡이. 그죠? 이거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자, 왼쪽 거울 보니까 위험한 거 없죠? 그러면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으세요. 자, 기어는, 네, 여기서, 자, 그림을 봐봐요. 3단과 4단 사이에 홈이 있죠? 기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평. 수평과 수직을 넣으시면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보고 그냥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알겠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잡을 때 보시고. 자, 밀지 말고 봐.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밀죠? 밀 필요 없어요. 그냥 잡은 상태에서 수평과 수직.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가보죠. 브레이크 힘을 약간 빼시고 클러치 한테 들고. 그렇지. 약간 깜빡이 끄시고. 좌측 깜빡이 다시 켜세요.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가기. 그렇지. 좀 천천히 가죠. 그죠? 스탑. 가면 안 돼. 스탑. 기어 중립. 네. 긴장 풀고요. 자, 여기 빨간불 되면 갈 거예요. 브레이크 편안하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냥. 여기 뭐 들고 뭐 힘들게 있지 말고. 끝에만 살짝 밟아도 돼요. 발이 좀 짧으면. 알았죠? 자, 오늘 A, B, C, D 다 갈 거예요. 자, 오른발은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자, 속도 올리고. 올려봐요. 그렇죠. 올려봐요.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죠. 다시 엑셀. 자, 앞에 트랙터가 한 대 있네요. 자, 속도 더 올릴게요. 저걸 좀 추월을 할게요. 자, 엑셀 밟아보세요. 그만 밟고. 자, 엑셀 밟아보세요. 쭉 밟아보세요. 쭉 더 밟아. 더 밟아. 네, 더 밟아. 괜찮아요. 추월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했어. 속도 올리시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지. 빼고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오늘 시험 볼 거죠? 네. 자본을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좀 더 밟고 엑셀 밟아야지. 파란불이잖아요, 그죠? 멀리 보시고.
더 밟고 신호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특히 또 오르막이니까, 그죠? 네, 이런 거 통과하는 게 좋아요. 더 밟아봐요. 이제 쭉 더 자신감 있게. 위험한 거 없어요. 네, 절대 안 다치게 할 테니까 오늘 편안하게 하세요. 속도도 올리고. 네, 잘하고 있어요. 멀리 바람 불이죠. 진행합니다. 엑셀 힘 약간 빼고. 그렇죠. 오케이, 통과. 다시 엑셀 밟고 쭉 밟아도 돼요. 앞 시간은 코스 하나 갔다 오셨나요? 네. 네. A 갔다 왔어요. ABC 다 앞으로. 속도 좀 더 올리시고. 자, 차선 바꿀 필요 없고요. 네, 150m 나오면 우측 깜빡이만 켜세요. 깜빡이.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살짝 오른쪽으로.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인게요. 클러치 밟고. 자, 3단 바꿔요. 네, 클러치 들고 브레이크 빼고 그대로 가면 돼요. 엑셀 네, 살짝 줘도 돼요. 네, 오른쪽 끝으로 그리고 끝으로. 그렇죠. 오케이. 네, 속도 올리고 쭉 올려요. 더 올려볼까요? RPM 2000까지. 자, 이제 4단 넣을게요. 4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엑셀 안 밟아요. 클러치 대고 이제 엑셀 밟고. 네. 속도 올려요. 자, 클러치만 밟고 하면 엑셀은 떼는 거예요. 힘을 떼는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없죠? 핸들 약간만 꺾고. 그렇죠. 자,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엑셀 밟으면서 왼쪽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네. 네, 오케이. 깜빡이 끄고. 브레이크 발언지, 차 똑바로. 어, 브레이크 발언지고. 어, 차 똑바로.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렇죠. 다시. 멀리 봐요. 엑셀 밟고. 검은 차 따라가면 됩니다.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요. 힘이, 손목이 힘을. 본인 손목 힘으로 핸들이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멀리 보시고. 네, 속도 좋아요.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자신감 있게. 네, 운전 뭐 별거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두렵고 무서워만 하면 운전이 더 안 돼요. 네, 뭐든지 그래요. 무서우면 더 못 하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저 앞에 차들 가는 거 보이죠? 신호등도 보여야 돼. 엑셀 힘 빼고 너무 빠르다. 그렇죠. 네. 이게 내리막이 때문에 가속력이 붙어서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엑셀 힘 조절을 약간씩 해야 돼요. 계기판은 네.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보고 싶을 때 좀 빠른 것 같은데 이럴 때 살짝 보시고 다시 앞에 보고 그러면 엑셀 힘 조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느리다 그러면 지금 느리죠, 그죠? 그렇다 보는 거야. 계기판 보니까 내가 느리구나, 지금 42야구나 그럼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그러면서 속도감을 익혀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깜빡이 켜고 그대로 들어가요. 안전지대 지나가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짧게 있는 거는 지나가도 괜찮아요. 자, 클러치 밟고 꽉 밟아. 자, 브레이크 살살 마무리. 정지, 기어 중립. 예, 왼발 들어도 돼요. 브레이크를 세게 안 밟아도 돼. 너무 세게 밟는 것 같아. 발목 앞에 편안하게. 예, 체중을 그냥 내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 꽉 누르면 발목 아파, 이게. 자, 유턴은 몇 단으로 알아배웠어요? 2단.
예, 1단으로 해요. 네. 2단 할 필요 없어. 누가 뭐, 1단 했다고 뭐, 감쳐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2단 하면 빨라요, 그죠? 빠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장내 기능할 때, 우리 주차할 때 반클러치 썼죠, 그죠? 반클러치 쓰면서 2단 돌면 괜찮은데, 반클러치 안 쓰고 2단으로 돌라 그러면 차가 빨라서 당황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클러치 쓴 게 1단 기어라고. 1단 기어 속도를 낼 자신이 없으면, 반클러치를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1단으로 돌고, 나는 클러치 잘해. 나 반클러치 할 수 있어. 그러면 2단으로 도는 거예요. 아셨죠? 예, 무조건 2단이 아니라, 나는 반클러치 자신이 없다. 그럼 1단으로 하는 거예요. 언덕도 마찬가지야. 언덕도 반클러치로 내가 언덕을 잘 올라갈 자신이 없다. 그럼 1단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 평지나 뭐 그냥 2단 하는 거고, 내리면이라. 자, 2단 넣으시고,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왼쪽 돌리고, 지금 돌리면 돼요. 엑셀 살짝 밟으면서. 더 돌려. 네, 그죠? 네. 그렇지, 밟고, 3단. 방금 이렇게 엑셀 밟다 보니까, 엔진이 약간 시끄러워지죠? 오, 이렇게 소리 들리죠? 콧대 바꾸면 돼, 기어. 네, 더 밟아봐요. 소리가 약간 시끄러지고요. 자, 시끄러지죠? 이제 4단.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어. 네, 소리로 그냥 기어 변속하면 돼요. 네. 계기판 보려고 그러면 차 똑바로 못 가요. 그죠? 네. 자, 앞에 적색 신호죠? 그러면 브레이크 바로 얹어놓고 차 쏠리지 않게. 네. 이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시도 안 꺼져요. 힘만 빼고 가면. 클러치 아직 밟지 말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죠. 브레이크로 저까지 가면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조금씩 누르면서.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잘했어요. 기어 빼시고. 클러치를 떼버렸죠? 네. 그죠? 그럼 시동 꺼지죠? 그죠? 기어를 빼라 그랬죠, 제가. 아니, 잠깐, 대기. 기어를 빼고, 지금 3단이에요. 빼고, 네. 이제 시동 걸어야죠. 침착하세요. 알았죠? 어, 시동 꺼질 수 있어요. 자, 2단 넣고.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빨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셨죠? 네. 자, 엑셀 밟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우 소리 들리죠? 그럼 3단. 차 똑바로 가게 하고요. 오른쪽 약간 쏠려요, 지금. 엑셀 밟고 자신감 있게 시동 꺼트렸다고 멘탈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점수는 70점의 합격이기 때문에.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차 안 쏠리게 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 엑셀 힘 빼고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고 자 들어갑니다. 안으로. 자, 클러치 밟고요.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바로 얹어놓고 기어 건들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 점선까지 못 돌잖아 지금. 그죠? 자, 스탑. 자, 핸들 다 돌리 기어 빼고 핸들 다 돌리고 아직 가지 마요. 신호등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어, 좌회전 들어오면, 1단 넣으세요. 자, 1단 넣으세요. 아니, 2단 말고 1단 넣어요. 클러치 꽉 밟고.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드세요. 그렇죠.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는 거예요. 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풀면 되죠. 이렇게. 그죠? 도로를 보면서 내가 3차로 들어갈 거니까. 그죠? 엑셀 안 밟아도 돼. 클러치 다 들고. 자, 우측 깜빡이 키세요. 이렇게 여유있게 하면 돼요. 그죠? 급할 거 없죠? 멘트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럼 클러치 밟고, 기어,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올릴 때는 누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보세요. 따다닥 소리 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시동 끄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에?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데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차는 부드럽게 애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 그래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B코스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차에 타면 의자 맞추기. 알겠죠? 네. 뭐
우왕좌왕 할지 말고 차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의자 맞추는 거예요. 방석이 필요한 감독관한테 방석 좀 주십시오. 뒤에 챙겨서 뒤에 시험차 보면 뒤에 방석이 있어요. 오늘 챙겨서 안 보이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챙겨서 꼭 의자 맞추고 두 번째 사이드 미러 점검하고 그죠?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번째 안전벨트. 네. 왜 안전벨트 세 번째냐면 안전벨트를 먼저 채우고 의자 맞추려면 이게 안 당겨져요,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당기지면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 풀거든. 그럼 다시 채울 때 까먹는다고. 그래서 안전벨트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네. 제가 감독관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에 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으면 감독관이 두 번 물어봐. 출발 준비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출발 준비 됐습니까? 얘기하면 아 안전벨트 딱 체크를 하셔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B코스 한번 해볼게요. 자, 매트를 듣고 클러치 밟고 시동. 제한속도 시동은 10초 안에 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 영상을 봤을 때 20초 안에 미출발하면 감점 먹는다 그랬잖아요. 감점 안 먹어요. 20초 안에 미출발은 그 학원에서 출발할 때만 20초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시험장이나 학원 안에서 출발 때고, 우린 지금 출발이 도로죠. 도로에서는 20초 출발 적용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자, 왼쪽 보세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면 감독관이 이걸 눌러, 여기. 이걸 눌러가지고 감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줍니다. 예, 그리고 왼쪽 보시니까 갈 수 있죠? 2단 놓고, 왼쪽 보면서 출발 한 칸만 들어갑니다. 안 돼요. 들어갑니다.